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배우름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3년 1월 19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비토르 크레닌 벨라루스 국방장관은 전화회담을 통해 군사협력, 전쟁 억제력 강화, 러시아 벨라루스 연합지역 부대 준비 과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민스크에서 벨라루스 대통령인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서방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안보 보장에 관한 협력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벨라루스군이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을 공격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2023년 9월에 대규모 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만약에 벨라루스군이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을 공격한다면 지금이 아니라 9월쯤이 될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영국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T-14 아르마타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소수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T-14는 러시아 남부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T-14를 실제로 배치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지만 T-14를 배치하게 된다면 이는 러시아에게 있어서 자충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T-14는 다른 러시아 전차들보다 크고 무겁기 때문에 주표적이 되기도 하고 생산량이 10대 이하여서 제대로 된 전투를 치룰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혹여 전선에서 파괴라도 되는 순간 기술 유출의 위험도 놓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기소할 특별 국제 법원을 설립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찬성 472표, 반대 19표, 기권 33표입니다. 이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치, 군사 지도부,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특별 법원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지도부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 지도부를 기소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선보 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새 군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브래들리 전투차 59대, 스트라이크 장갑차 90대, 어벤저 대공 차량 8대와 여러 포탄과 탄약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장갑 차량을 제공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스바토베 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스바토베 부근에서 반격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스바토베에서 북서쪽을 15km 정도 떨어진 노보슬리브스키를 탈환하기 위해 반격을 가하고 있고 시내의 기차역까지 진격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스바토베에서 북서쪽을 15km 정도 있는 쿠제미브카를 탈환시키기 위해 지원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크레민나에서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레민나 남서쪽으로 5km 지점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요. 크레미나 모든 방향에서도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서 일진일퇴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솔레다르 주변에서 공격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솔레다르, 베르노 카미안스케, 실 근처에서 큰 전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솔레다르를 함락시킨 러시아군은 이곳을 기점으로 바흐무트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날 있었던 전투의 대부분이 솔레다르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전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흐무트에서도 전투가 발생했는데요. 러시아군은 T-05 공사 고속도로를 차단하고 우크라이나군을 위협하기 위해 계속 진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인근과 크레시치프카, 올렉산드르, 슐티네, 쿠르디미브카의 방어선을 쌓고 방어 중입니다. 이곳은 바흐무트에서 남쪽으로 17에서 13km 정도 되는 위치입니다. 현재 올라온 자료들에 의하면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북동쪽 외곽에서 소폭 전진한 모습이고요. 동쪽과 남쪽 외곽에서도 진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아브디브카 지역에서도 공격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아브디브카에서 남서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보디아네, 마린카, 포비에다, 파라스코비브카 인근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아브디브카에서 남서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지점을 공격했습니다. 전선의 변화는 없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